안녕하십니까. 저는 유니스트 인공지능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송현섭입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연구의 제목은 Persistent Purple Cache for High Performance Storage Systems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됩니다. 연구에 대한 간략한 소개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연구에서 핵심 자원이 되는 Persistent Memory, PM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M은 차세대 메모리 기술로서 비이발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바이트 어드레스빌리티를 가지고 있으며, 그다음에 DRAM과 유사한 성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텔 옥테인 DC PMM과 같은 상업적 PM 제품이 이제 나온과 동시에 많은 연구단체에서 해당 제품을 사용하여서 이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스토리지 디바이스의 발전에 따른 크리티컬 패스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저희가 정의하고 있는 크리티컬 패스는 데이터에 대한 쓰기 요청이 영속적 스토리지 미디어로 완전하게 쓰여진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그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 연구의 가장 큰 이슈는 이제 PM이 영속적 데이터를 저장하기 위한 스토리지로 사용되는 환경에서 어떻게 이 크리티컬 패스를 구현해야 하는가입니다. 기존 운영체제 리눅스 커널 기반을 말씀드리면 리우스 커널의 크리티컬 패스에서는 PM을 스토리지로 사용하게 되는 경우 PM 본연의 성능을 얻기에 불필요한 소프트웨어적 파트가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들어보자면 입출력의 이제 아토미서트를 보장하기 위한 멀티 버전 기법들, 그리고 아주 긴그 IO 스택, 그리고 이제 블록을 관리하기 위한 그 컴포넌트의 오버헤드 등이 이제 대표적인 예인데요. PM은 이전에 이제 하드와 SSD와 같은 미디어와는 이제 달리 매우 빠르기 때문에 이러한 크리티컬 패스의 소프트웨어적 부하는 매우 크게 부각될 수 있습니다. PM 본연의 성능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필요한 오버헤드를 최대한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연구 그룹들은 이제 이 PM을 스토리지로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여 왔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슬라이드에서 볼수 있듯이 PM 스토리지를 위한 새로운 파일 시스템들이 이제 설계되고 개발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개발된 파일 시스템들에는 닥스와 노바와 같은 이제 PM 전용 파일 시스템들, 그리고 이제 스트라타와 지그라트와 같은 티어드 PM 파일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파일 시스템들은 이제 많은 국제 메이저 컨퍼런스에 이제 발표되었고요. 리눅스 커널에서도 PM 스토리지를 직접적으로 접근하여서 이제 파일 입출력을 수행할 수 있는 닥스 인터페이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환경에서는 PM이 스토리지를 대체하기 때문에 기존에 많이 사용되고 있던 하드와 SSD를 사용하기 어려워진다는 단점이 발생되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환경에서는 오랜 시간 성숙되어 온 파일 시스템들조차도 이제 그대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됩니다. PM을 위한 새로운 파일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이제 많은 시도가 있긴 하지만, 해당 파일 시스템들이 실질적으로 사용되기까지는 이제 매우 오랜 시간 이제 검증 절차와 이런 것들이 이제 걸릴 것으로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본 연구진에서 이제 개발한 PM의 성능 이점을 활용하는 동시에 기존의 다양한 저장장치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는 영속적 버퍼 캐시 기술인 First Responder, FR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연구의 기술은 가장 먼저 이제 리눅스 커널의 로컬 파일 시스템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설명 이후에
다른 스토리지 플랫폼으로의 이제 확장 연구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First Responder, FR은 기존 IO 스택 내에 적용되는 PM 기반 유사 캐시 계층입니다. 중요한 것은 FR은 캐시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PM의 영속적 속성을 이용한 스토리지로도 사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후에 이제 성능 평가 검증 파트에서 FR의 이 두 가지 역할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 기술은 기존 파일 시스템과 기존 스토리지 미디어들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줍니다. FR은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에서 이제 구현되는데요. 이는 아래의 파일 시스템 파트와 자동적으로 구분되게 해줍니다. 어떤 파일 시스템이든 이제 FR을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이것은 이제 자연적으로 어떤 파일 시스템이든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미디어도 스토리지로 구동시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장점은 실제로 이제 FR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버추얼 파일 시스템 레이어하고 파일 시스템 계층에 이제 대략 100줄 정도의 코드만 수정하면 되는데요. 매우 높은 구현 용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바로 PM 본연의 성능을 이제 어떻게 보장할까입니다. 이것을 위해서는 빠른 응답을 보장해야 되고 기존 IO 스택에 그 오버헤드를 숨길 수 있어야 됩니다. FR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버추얼 파일 시스템 계층에 이제 위치하여 입출력 요청에 대응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아주 짧은 빠른 응답과 그다음에 그 하위 계층에 오버헤드를 숨기는 것이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을 넘어서 우리는 더 높은 성능을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관리 시스템에 알고리즘적 오버헤드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어 분석을 수행하였습니다. 가운데 테이블에서 볼 수 있듯이 우리는 기존 캐시의 ARU 정책 및 트리 구조와 같은 동적 알고리즘의 오버헤드에 대해서 이제 분석하였는데요. 이 비교군을 위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뒤에서 설명할 FR 내부의 관리 메커니즘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 스태틱 알고리즘과 대표적인 정적 알고리즘의 이제 핵심 인덱싱 알고리즘의 오버헤드를 측정하였습니다. 오른쪽 테이블은 캐시 시스템을 관리하는 다양한 컴포넌트들의 오버헤드를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는 이런 해당 이 오버헤드들이 왼쪽 테이블의 정적 알고리즘의 오버헤드보다 최대 수백 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버헤드는 디렌과 유사한 레이턴시를 가지는 PM에서는 매우 부각될 수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오버헤드를 없애기 위해서 FR의 메인 알고리즘을 정적 관리 메커니즘으로 설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이렇게 정적 메커니즘으로 구동되는 FR은 PM 스토리지 위에서 자연스럽게 빠른 인오더 파일 시스템 시멘틱을 이제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 인오더 파일 시스템 시멘틱은 쓰기 연산을 포함한 모든 파일 시스템 연산들이 그들이 요청된 순서대로 수행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데이터의 듀라빌리티와 그 다음에 커니스턴시도 정적 관리 기법을 통해 자연스럽고 쉽게 이제 보장될 수 있게 해줍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R에 대한 설계입니다. 이 그림은 FR의 내부 컴포넌트들에 대해서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FR은 청크와 태그의 연속된 조합으로 설계되어 있는데요. 청크는 데이터를 담는 영역이고 태그는 파일의 정보와 청크의 상태를 나타내는 영역입니다. 청크와 태그의 레이아웃은 2A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설계된 이유는 업데이트 연산에 대해 자연스럽게 대응하기 위해서입니다. 업데이트 연산에서 발생하는 아웃플레이스 업데이트는 추가적인 이제 공간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2A 구조에서는 기존 데이터에
상대되는 위치에 업데이트해야 되는 새로운 데이터를 위치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틸라이제이션 관점에서 전체 공간을 반박해 유효하게 못 쓰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이 트위 스킴에 의한 그 상대적 위치의 영역은 업데이트 되는 데이터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파일에 데이터까지 수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틸라이제이션이 반으로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태그는 이제 키와 스테러스 플래그로 이제 구성되는데요. 키는 파일이 생성될 때 부여받는 이제 유니크한 번호인데요. 이 값은 각 파일에 정적인 초기 위치를 배정하는 데 사용됩니다. 스테이터스 플래그는 이제 validbit와 newbit로 구성되는데, 이는 이제 청크의 그 상태를 나타냅니다. newbit는 이 2의 구조에서 새롭게 접근되는 청크에 마킹되는데요. 다음 연산이 들어올 때그 청크의 위치를 선택할 때 이제 사용되게 됩니다. 참고로 이 위아래의 청크의 조합을 슬롯이라고 부릅니다. FR의 레이아웃은 이제 정적 관리 스킴으로 설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여기서 보시면 모든 파일은 이제 FR 내에 고정되게 위치합니다. 이런 경우 모든 파일들은 이제 얼로케이터에 의해서 위치를 배정받는 것이 아니라 파일이 생성되는 그 시점에서 고정된 위치를 부여받습니다. 아쉽게도 제가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렇게 정적으로 파일들의 데이터가 위치된다면 높은 미스율에 의한 충돌을 야기할 수 있다고 예상할 수 있는데요. 맨 위에 그림을 보시면 다른 파일들이 같은 청크를 그렇다면 공유하게 되었을 때 미스에 의한 충돌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FR이 이 FR의 크기가 응용의 워킹셋을 수용하기에 충분히 크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거의 충돌은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데, 지금 저희가 상업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PM 제품들이 매우 크기 때문에 우리는 이 PM이 응용의 워킹셋 정보를 수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것만으로는 이제 충돌을 전부 다 막을 수는 없는데요.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는 FR에서 이 오버랩에 의한, 중첩에 의한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두 가지 기법을 이제 제공합니다. 스트라이드 기법과 피어리딕 플러시 기법입니다. 스트라이드 기법은 가능한 한 청크에서의 중첩을 제거해주는 기법인데요. 그림에 빨간색 사각형 그 안을 보시면 이 스트라이드 기법에 의해 파일들이 각각 떨어져서 중첩되지 않게 이제 배치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피어리딕 플러시 기법은 충돌에 의한 페널티를 줄일 수 있게 되는데요. 만약 충돌이 발생되었을 때, 만약 그 청크가 이미 클린한 상태라고 하면 충돌 페널티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FR에 데이터가 쓰여진 이후에 이 피어리딕 플러시 기법은 초기 설정된 그 주기 값에 대한 시간이 지난 이후에 바로 백그라운드로 그 청크의 데이터를 언더라인 파일 시스템으로 플러시 시키는 방식으로 청크를 클린한 상태로 만듭니다. 지금부터는 FR로의 데이터 입출력 프로토콜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간략하게 실제 예제를 통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 해당 프로토콜은 의 핵심은 모든 과정이 이 정적 메커니즘으로 수행되는 것입니다. 먼저 인덱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앞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인덱싱에 사용되는 그 키값은 스트라이드 기법에 의해 파일들끼리 데이터의 위치가 중첩되지 않도록 평균적 파일 사이즈에 기반한 복분만큼 떨어진 값을 이제 부여받습니다. 이 값을 이제 이용하게 되면은 이용하여서 이제 단순히 이제 FR 내에 그 슬롯 개수로 모듈러한 값으로 이제 위치가 배정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토콜을 설명하기 앞서서 먼저 프로토콜에 그 의한 연산이 들어가기 전에 그 아래 보시면 데이터 입출력이 발생되기 전그 슬롯의 상태를 이제 세 가지를 구분할 수 있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슬롯이 비어 있는 경우이며, 그다음 다음은 한 청크에만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 경우입니다. 또한 마지막 경우는 두 청크 모두에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C는 청크를 나타내는데요. 이 괄호 안의 수치는 앞서 설명한 status flag의 그 valid bit, new bit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슬롯의 청크에 아무 데이터가 없을 때 연선이 요청된 경우입니다. 참고로 앞으로 설명하는 모든 케이스는 이 업데이트 연산에 대해서 설명할 예정입니다. 이 K에 대한 데이터가 업데이트 된다고 연산 요청되었을 때, 먼저 이제 언더라인 파이 시스템으로부터 기존 K의 올드 데이터를 로드한 후에 새로운 K의 데이터가 이제 업데이트 되게 됩니다. FR이 정적 관리 기법으로 인덱싱을 수행한다는 사실이 이제 기존 페이지 캐시와 가장 큰 차이점을 가지지만, 입출력 동작 관점에서는 기존 페이지 캐시의 동작과 매우 유사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는 슬롯에서 이미 한 개의 청크에 K의 데이터가 쓰여져 있을 때 연산이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 또두 가지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는 K의 데이터가 업데이트 되는 경우이고, 두 번째는 새로운 L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두 번째, L의 데이터가 들어오는 경우를 먼저 설명드리면, 위의 청크에 K의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제 L의 데이터는 아래의 청크로 배정받아 이전 슬라이드의 케이스 1의 상황과 동일하게 이제 수행되게 됩니다. 첫 번째 경우는 K 데이터의 이제 업데이트가 지속적으로 이제 발생되는 경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상위 청크에 있는 K의 이전 버전 데이터를 하위 청크에 복사한 후에 새로운 K의 데이터가 업데이트되게 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언더라인 파이 시스템으로의 그 로드 요청은 이제 발생되지 않게 됩니다. 케이스 3은 두 청크 모두에 데이터가 쓰여져 있는 경우에서 연산이 발생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서는 새로운 데이터가 그 쓰여질 청크에 이미 존재하던 데이터를 언더라인 파일 시스템으로 플러시 시키는 동작이 추가되게 되는데, 그 외에는 이제 앞 슬라이드의 이제 케이스 2의 상황과 모두 똑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다음은 시스템 장애에 대한 리커버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선 설계 파트 설명에서 FR의 간단한 스킴은 자연적으로 데이터의 듀라빌리티와 커니스턴시를 보장해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이러한 프로토콜은 자연스럽게 리커버리도 가능하게 해줍니다. 리커버리의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어떤 상황에서든 폴트가 발생되더라도 모든 폴트의 상태는 앞서 보여드린 유효한 케이스들의 그 초기 상태이거나 혹은 이미 다 완료된 쓰기 상태라는 것을 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제를 보여드려서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만약 이런 케이스에서 두 번째 스텝에서 폴트가 발생되었다고 이제 가정해 본다면, 시스템이 폴트 후에 복구되었을 때이 빨간 동그라미의 상태로 이제 남아 있다고 볼수 있는데요. 그렇다면은 이거를 이제 그 청크의 그 스테이터스 플래그 값들을 참고해서 보면은, 이 상태의 그 상태는 해당 이 케이스의 바로 초기 상태와 똑같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다음 스텝에서 그렇다면 에러가 난다고 해도 이제 마찬가지인데요. 빨간 동그라미에서의 그 상태는 아까 앞서 보여드린 그 케이스 2의 초기 상태로 볼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모든 경우에서 회복된 상태는 이제 유효한 케이스들의 초기 상태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FR 스킴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시스템 장애가 발생되더라도 이제 리커버리 메커니즘 없이 유효한 상태로 복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미리 한 말씀드리는 것은, 이러한 것은 이제 실제 파일이 청크 다행리를 넘어서는 가변 길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단일 청크에 대한 연산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추가적인 다중 청크 쓰기를 위한 메커니즘이 이제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설명은 드리지 않겠지만 간단히 말씀드려서 다중 청크 쓰기의 경우 그 요청 단위로 락 메커니즘이 추가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FR이 현재 뉴스 커널에서 제공되는 파일을 위한 페이지 캐시를 대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가변 길이 데이터에 대한 락 메커니즘이나 이런 오버헤드가 들어가는 것을 이제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하지만 만약에 메타데이터와 같이 고정 길이의 데이터를 단일 청크에 수용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 캐시와 같은 환경에 적용한다면 앞서 설명한 단일 청크에서의 빠른 입출력 프로토콜 및 오버헤드 없는 리커버리의 이점을 완벽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이제 뒤에서 설명할 추가적 확장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이점을 크게 얻을 수 있는 환경에서의 FR 적용에 대해 말씀드릴 계획입니다. 다음은 FR에 대한 성능 평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생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FR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서 저희는 이제 다섯 가지 비교군을 설정하였는데요. FRX는 리눅스 커널의 대표적인 파일 시스템인 EXT4에 FR을 적용한 버전입니다. 여기에서 이 X는 앞서 말씀드린 Purity Flush 기법의 그 주기값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비교군으로는 기본 EXT4 파일 시스템 그리고 리눅스 커널에서 제공하고 있는 PM을 쓰기 캐시로 사용하는 DM Write 캐시가 있습니다. 그리고 PM 전용 파일 시스템들로는 닥스와 노버를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성능평가에서는 FR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이제 성능평가를 수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먼저 스토리지로의 FR의 역할에 대한 평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워크로드의 그 워킹셋 사이즈가 실제 FR의 크기보다 작은 경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을 위해서는 이제 파일벤치와 락스DB 기반 YCS 워크로드를 벤치마크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습니다. 위의 그래프는 이제 백업 스토리지가 SATA SSD로 구성된 환경에서의 FR 성능 평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에서의 SATA SSD 실험의 경우 FR에 대한 그 주기적인 플러시는 10mm로 설정되었고요. 결과는 F-Sync를 자주 발생시키는 바메일 및 OLTP 워크로드에서 FR은 EXT4 및 그 다음에 DMWC보다 훨씬 높은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FR의 성능은 거의 노바 PM 전용 파일 시스템에 유사하게 육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YCSB의 결과에서도 FR과 PM 전용 파일 시스템들은 거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EXT4나 DMWC는 이제 ABC 워크로드에서 성능이 좋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더 나아가서 이 EXT4나 DMWC는 휘발성 페이지 캐시에서 데이터가 머무는 동안 언더라인 파일 시스템으로 발생되는 그 초기 연산 요청들이 순서를 변경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인오더 파일 시스템 시멘틱도 이제 보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래프는 이제 다양한 이제 비교군들에서 PM의 사이즈를 변경하면서 측정한 성능을 보여줍니다. 왼쪽으로 갈수록 사이즈가 이제 반씩 줄게 되는 것인데요. 모든 성능 수치는 FR의 이제 PM, FR이 사용하고 있는 그 PM 크기가 128GB로 사용되어 있는데 그 128GB에서의 결과로 이제 노멀라이즈 되어 있습니다. FR과 EXT4 및 DMWC의 전반적인 경향은 이제 유사하지만 FR의 성능 저하가 약간은 다소 조금 더 큰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 다음 이제 노바와 닥스 같은 경우는 워크로드의 크기가 이제 PM 스토리지 크기보다 큰 환경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 환경에서는 작동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캐시로서의 FR의 역할에 대해서 평가합니다. 이 실험 같은 경우는 캐시로서의 실험이기 때문에 실제 워크로드의
그 워킹셋 사이즈가 FR의 크기 및 그런 미디어의 크기보다 훨씬 더큰 경우를 이제 실험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이제 결과를 보여드리기 전에 실험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환경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워크로드를 저희는 얻고 싶었고, 그런 환경에서 성능 평가를 수행하고 싶었는데, 기존의 이제 표준 이 워크로드들은 실제 워크로드들의 그 역동성을 포착하지 못한다는 것을 저희는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그래프와 같이 표준 워크로드의 이 작업 세트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혀 변하지 않는 것을 이제 볼수 있는데,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작업들의 액세스 강도에도 전혀 변화가 없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제 환경을 표방할 수 있는 새로운 동적 워크로드들을 만들어서 FR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동적 워크로드들은 이제 IO 테스트 도구인 FIO를 이제 사용하여서 만들었는데, 그렇게 생성된 합성 워크로드입니다. FIO를 사용하여 이제 표 A에 표시된 특성을 가지는 21개의 고형 파일을 생성하였고요. 이 파일의 데이터 셋의 크기는 약 154GB입니다. 특성이 다른 파일들을 이제 결합하여서 FIO6 및 FIO12 워크로드를 생성했는데요. 이 워크로드 명의 옆에 붙은 숫자는 병렬로 액세스할 수 있는 최대의 파일 수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각 워크로드의 대략적인 워킹 셋은 각각 50기가, 그리고 100기가, 그리고 총 IO의 크기는 575GB입니다. 그림 B는 이제 FIO12의 워크로드의 워킹 셋을 보여주고 있는데, 데이터 셋의 그 생성 후 최대 워킹 셋 사이즈가 100기가 정도 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결과 그래프입니다. 이 실험의 비교군은 저희 FR과 그다음 기본 EXP 파일 시스템인데요. 왼쪽은 처리량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른쪽은 수행 시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과는 FR이 인오더 파일 시스템 시매틱을 제공한다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FR이 EXT보다 9배 높은 총 처리량을 제공하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3배 더 빠르게 종료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런 환경에서는 노바와 닥스와 같은 PM 전용 파일 시스템들은 해당 워크로드들의 크기가 PM 스토리지 크기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아예 작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가 리눅스 커널 파일 시스템에서의 FR이 구현되었을 때의 성능 평가, 그리고 그 구현 내용들을 이제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는 리눅스 파일 커널 파일 시스템에서 벗어나서 다른 스토리지 플랫폼에 FR을 적용한 연구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포커싱한 플랫폼은 클라우드 시스템에서 활발히 사용되고 있는 분산 스토리지 플랫폼인 세프입니다. 연구는 두 가지 단계로 수행이 되었는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는 세프에서 제공되는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사용하는 클라이언트 커널에 기존 연구와 동일하게 페이지 캐시 대신에 그 커널에 FR을 적용시킨 환경에서의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세프의 아예 그 구조 내부에 FR이 적용될 만한 곳을 찾아내어 그 환경에 FR을 적용하고 평가하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이제 두 번째 단계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연구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진행된 부분에 대하여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의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세프 스토리지 클러스터를 언더라잉 스토리지로 바라보고 있는 그 클라이언트 파트에서 페이지 캐시 대신에 FR을 적용시킨 환경에서의 실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프 클러스터는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프 클라이언트 한 대와 그 OSD 세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모든 노드는 이전 실험에서 사용한 이제 인텔 옵테인 DCPMM 서버로 구성되어 있고요. 세프 클라이언트와 OSD 그룹은 이제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 OSD들끼리는 이제 인피니밴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세프 클라이언트에서 구동되는 FR의 크기는 이전 실험들과 동일하게 이제 128GB로 구성되어 있고요. 논리적인 OSD의 이제 총량은 3TB고, 내부의 미디어는 SATA SSD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결과를 보기에 앞서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세프 클러스터 디바이스의 성능은
로컬 하드보다는 성능이 우수하고, 그다음에 로컬 SATA SSD의 성능보다는 낮은 것을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상황에서 FR과 EXT4는 결과를 보시면 네트워크로 연결된 OSG의 성능에 따라 이전과는 약간은 차이가 있는 결과를 보이고는 있습니다. DMWC는 여전히 이제 동일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제가 알수 있는데요. FR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구조가 매우 간단하고 휴대성이 높다는 것인데, 이 실험을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FR이 다양한 스토리지 플랫폼에 쉽게 적용되어서 고성능 및 고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이제 증명되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두 번째 연구 단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연구 단계에서는 저희는 이제 세프 구조 내에 FR이 활용될 수 있는 곳을 찾아 적용하고 개발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첫 번째로 수행해야 하는 작업은 어떤 스토리지 플랫폼에도 자유롭게 포팅될 수 있도록 기존 커널 파일 시스템에 적용되어 있는 FR 코드를 이제 모듈화하는 것입니다. 이에는 이제 각 플랫폼에 대한 프로그래밍 언어와 언어의 차이점과 차별화된 인터페이스를 고려해야 됩니다. SEF에 FR이 적용된다면 고성능, 고신뢰성 캐시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SEF의 어떤 부분에 FR을 적용하는 것인데, 지금부터 그 적용 포인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에서 볼수 있듯이 SEF는 블록 기반, 그리고 오브젝트 기반, 그 다음에 파일 기반 IO 인터페이스의 추상화를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하게 되는데, 내부의 구성 요소인 이제 레이도스는 하위 스토리지 하드웨어 노드를 관리하게 됩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데몬, OSD라고 하는 것은 이제 스토리지 하드웨어 노드는 이제 여러 물리적 저장 매체를 가진 이제 경량 서버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셀프의 개발자가 저장 공간을 이제 확장하려면 이 가벼운 OSD만 이제 새롭게 계속해서 추가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OSD를 포커싱 하였습니다. 여기서 이제 OSD를 더 확대하면 실제 저장 매체를 제어하는 스토리지 백엔드 구성 요소를 이제 볼수 있습니다. 세프가 처음 출시되었을 때부터 이제 최근까지 OSD의 스토리지 백엔드 구성 요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부분의 오버헤드가 전체 세프 시스템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스토리지 백엔드에 대한 변화에 대한 이력은 이제 위에 이제 SSP에 게재된 논문에 요약되어 있지만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 세프 버전에서 실행되고 있는 스토리지 백엔드 컴포넌트가 이제 블루스토어인데, 그 블루스토어에 FR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블루스토어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OSD 데몬을 위한 스토리지 백엔드 컴포넌트인데, 이는 이제 유저 레벨에서 구현되어 있고요. 간단하게 블루스토어에 대해 설명하자면, 블루스토어에서 데이터는 운영체제 페이지 캐시를 사용하지 않고 직접 IO를 사용해서 디스크에 액세스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타데이터는 락스DB의 이제 while 기술로 관리하게 되는데요. 락스DB에서 플러시되는 메타데이터는 자체적으로 제공되는 이 BlueFS에서 이제 관리해서 언더라인 스토리지로 내려가게 됩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BlueStore가 데이터 및 메타데이터에 대한 자체 캐시를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데이터형 캐시를 이제 버퍼 캐시라고 이름하고 있고요. 그다음 메타데이터형 캐시를 이제 오노드 캐시라고 합니다. 버퍼 캐시는 이제 오브젝트 단위로 구성된 데이터 시퀀스를 저장하고, 오노드 캐시는 OS 단위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그 메타데이터의 오노드 구조를 저장하게 됩니다. 캐시 내부적으로는 이제 동적인 툭큐 알고리즘, 그리고 LRU 알고리즘이 기본 메커니즘으로 구현되고 있고요. 해당 캐시는 이제 휘발성 메모리에서 구성됩니다. 우리는 이두 캐시 중 고정 길이의 오노드 구조를 캐칭하는 그 오노드 캐시에 FR을 적용하고자 합니다. 기본적으로 FR이 적용된다면 앞선 성능평가에서 보여준 것처럼 PM의 성능에 크리티컬 패스를 보장해 줄수 있습니다. 또한 휘발성 매체의 캐시에서 발생하는 시스템 무결성을 위한 그 동기화로 인한 성능 저하를 비휘발성 캐시에서 FR은 자연적으로 막아줄 수 있습니다. 더큰 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앞선 FR 설계 파트를 설명하는 부분에 말미에서 제가 단일 청구 연산으로만 사용되는 환경에 FR이 적용된다면 더욱 큰 이점을 가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르게 설명하자면 오노드 캐시에 FR이 적용된다면 해당 캐시는 저지연 인덱싱 입출력 프로토콜 구조를 가지게 되면서 복잡하고 오버헤드가 큰 리커버리 메커니즘이 필요 없게 됩니다. 또한 FR에 의한 영속 공간에서
오너드 구조를 다중 버전화한 효과가 발생되므로 그 라스디비 기반에서 실행되는 왈가 같은 그런 다중 버전화 기술을 다 오프시킬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FR을 적용한 오너드 캐시는 빠른 정적 인덱싱, 그 다음에 노 리커버리 메커니즘, 그리고 기본 구성 요소의 오버헤드 감소를 통해서 가장 이상적인 성능을 이제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저희는 현재 오너드 캐시를 FR로 대체하는 개발을 수행 중에 있는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현재는 블루스토어에서 오너드 캐시의 인터페이스와 그 다음에 그 기능에 대한 분석을 마친 후에 실제 FR의 적용 개발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진행 중인 연구이기 때문에 더욱 유익한 정보를 좀 제공드리는 건 어려운 점이 있지만 추후에 본 연구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유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발표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PM 기반 유사 캐시 계층인 First Responder 기술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FR은 유니크한 장점, FR의 유니크한 장점은 기존의 전통적인 스토리지 시스템이나 그 미디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FR이 제공하는 정적 관리 메커니즘에 의해서 구현된 프로토콜은 자연스럽게 데이터의 내구성과 일관성을 이제 보장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발표입니다.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